제주 바다의 해녀와 만나는 특별한 시간. 해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진짜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부드러운 제주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아름다운 제주 자연 속 해녀 문화의 스며들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해녀 문화를 만나러 가는 곳은 구좌읍 세활입니다. 어떤 체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진행된 해녀와 고요한 바다 프로그램은 UN 최우수 관광마을인 세활리에서 해녀와 웰리스가 만난 특별한 제주 로컬 여행 프로그램입니다. 해녀 삼촌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건강한 해녀 밥상을 통해서 몸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아름다운 세활 바다에서 비치 어싱과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힐링 여행 프로그램입니다. 제주도를 찾았을 때 진정한 쉼과 힐링을 선사하기 위해서 기획하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분 뒤에 이곳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떠날 준비를 하시죠. 이번 프로그램은 제주 전통 해녀 문화와 지역 주민들의 콜라보로 마련됐는데요. 가장 제주적인 이야기를 통해 진짜 제주를 만나고 그 속에서 치유와 힐링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삼십억 만들어 줘 우리 며느리한테. 와, 왜 이렇게 많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삼촌 요즘 말로 친다래시죠. 아드님하고 어머니한테 물어봐야지. 만들 거 있어? 바로 해녀복 만드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오랜 숙련으로 가위질이 아주 일사천리입니다. 이거 울퉁불퉁 자르면 풀 가린딘가고 안 가린딘가 안 가면 떼지. 이건 기계로 자른 거 뭐냐고 이렇게 쫙 잘라야지. 평생 해녀복을 짓고 여기저기 이어붙이고 기워 넣으며 바닷물에 헤진 해녀 삼촌들의 마음까지 수선해 주셨죠. 해녀를 알기 위해 박물관을 안 가볼 수 없겠죠. 우리 태화기 옛날은요 이렇게 박으로 썼습니다. 박 그냥 이렇게 박채로 쓰기도 했고 일부 공간에 구멍을 내서 그 박씨를 걷어내 가지고 다시 붙여가지고 옛날에 이렇게 쓰셨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런 물소중이만 입고 물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 옷이 몸에 쫙 달라붙으니까 옛날에는 얼마나 그 보수적이에요. 막 손가락질했대요. 바다에서 물질하고 밭에 가서도 일도 하고 그럼 좀 이제 쉬어야겠죠, 그렇죠? 하루가 너무 고되잖아요. 해녀의 삶이 조금 더 마음에 와 닿았을까요? 자전거로 제주도 한 바퀴를 돌았거든요. 근데 가면서 그러니까 그 배도 봤고 뭔가 해녀에 관련된 걸 많이 봐서 더 생생하게 느꼈어요. 해녀에 대한 중요성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상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되게 좋게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해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열심히 보고 듣고 하느라 시장해진 속을 달래줄 특별한 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녀 삼촌들이 먹던 바로 그 밥상입니다. 문어, 소라 그렇게 우리가 잡아왔습니다. 직접 가가지고. 옛날에는 소라가 없으니까 이제 시대에 조금 소라가 나와지니까 시대가 변하니까 돼지고기만 적을 해다네. 해고 또 이제 시대가 조금 났으니까 문어적도 하고 소라적도 하고 모든 것이 다 그렇게 합니다. 육지에서는 콩을 삶아서 그걸 갈아서 콩국을 먹잖아요. 제주식은 조금 다릅니다. 네, 생 거, 생가루. 그거를 삼촌들이 직접 준비하실 건데 해녀 삼촌들이 만드는 콩국 궁금하시죠? 날 콩가루를 바로 개어 준비하고 무채도 싹싹싹 배추도 넣어서 콩가루를 슬슬 풀어주면 맛있는 콩국 완성! 콩국 먹고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십시오. 톳밥에 제주마당 삼색꼬치에 각종 해초무침, 뜨끈한 콩국까지.
제주 바다를 보며 먹는 해녀 밥상 어떠세요? 제주에서 나는 재료들로 만들어져서 굉장히 깊이 있고 그다음에 뭐 뜻밖의 맛이라 그래야 되나 생각하지고 그냥 보기에는 그냥 무난해 보이는데 굉장히 담백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일단 맛있 거야. 제주스러운 그 맛이 참 특이하고 좋아요. 고소하지만 바다 향이 나는 맛있는 음식이에요. 제주 해녀 삼촌들의 맛, 제주 바다의 맛, 제주 해녀 문화 오래오래 기억해 주세요. 한강바다 내 골로가 모래가에 둘러앉은 사람들, 바로 명상하는 시간입니다. 눈을 감고 마음을 비우고 지금 여기에 집중해 봅니다. 이번 명상 프로그램은 이 장소와 어울리게 바다와 함께하는 명상 프로그램이었고요. 이 날씨에 맞는 바람과 파도 소리 이러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만나는 어떤 만남의 시간이었습니다. 천천히 발에 닿는 감각을 그대로 느껴봅니다. 제주 바다가 생생하게 살아납니다. 생각에 잠기기보다는 생각을 많이 덜어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주도 오면은 항상 좀 바쁘게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한 2박 3일, 3박 4일 와가지고 알차게 다 보고 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컸는데 이번 프로그램 하면서 좀 여유로운 제주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다음번에도 이런 프로그램 있으면 참여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프로그램은 이렇게 보고 스쳐 지나가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깊이 경험하고 또 느끼고 가는 프로그램이어서 제주를 더 깊이 알고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둘러보고 가던 제주 여행, 그리고 제대로 알지 못했던 제주 해녀 문화. 천천히 멈춰 깊게 들여다보니 제주가, 제주 해녀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다정하게 아름답게 제주를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